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장윤석 씨 맞죠?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 아프시죠? 아파요. 네, 여기도. 아파요. 네, 자, 엉덩이도 아프시죠? 아파요. 아, 여기도 아프시죠? 아파요. 네, 좋아요. 네, 좋아요. 자, 좌골신경통이에요. 네, 좌골신경통이에요. 좌골신경통? 네, 좌골신경통이에요, 지금. 좌골신경통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좌골신경은 여기 허리신경에서 시작해서 이 허벅지 중앙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신경인데, 자, 환자분 혹시 하시는 일이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인가요? 예. 네, 무슨 일을 하시죠? 저 백수 하고 있어요. 정신 좀 차리세요. 아, 예, 좀. 자, 네, 좋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보통 허리부터 발까지 전부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, 이 허리를 숙일 때 혹은 오래 앉아 있을 때 이 그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게 특징이야. 이 왜냐하면 보통 이 신경은 이 잠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뭉칠 때 쉽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, 이는 좌골신경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이지. 자, 환자분 여기부터 이렇게 쫙 다 통증이 느껴지시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좌골신경 가동술 준비해. 하이! 저 수술하는 건가요? 자, 이 좌골신경 가동술 정말 좋아, 이거 정말 좋아. 이 방법도 정말 간단해. 자, 먼저 이렇게 네 발 기기 자세로 엎드린 다음 이 머리는 살짝 들어준 상태를 유지하고 허리만 움직여주는 거야. 이렇게 허리를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젖혀주는 거지. 자, 이때 이렇게 등 상부나 목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주길 바래. 자, 이렇게 허리만 둥글게 말았다가 허리를 다시 젖혀주는 거지. 이 처음에는 조금만 둥글게 말았다가 젖혀주는 게 좋아. 그리고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거지. 좋았어. 이게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이번에는 목과 등까지 움직여주는 거야. 이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등도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는 거지. 자, 다시 천천히 젖혀주고, 다시 이렇게 쭉 둥글게 말아주고, 자, 다시 고개를 위로 젖히면서 이렇게 등 허리를 펴주는 거지. 좋았어. 이걸 15개씩 3세트씩만 반복해주면 돼. 아, 참, 이게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. 이 아침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정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아. 아주 천천히 척추뼈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말이지. 좋았어. 자, 다시 젖혀주시고요. 자, 환자분 좀 어떠십니까? 좌골신경 가동술 정말 좋아, 정말 좋아. 자, 잠깐, 뭘? 빨리 자, 다 같이 할게요. 자,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. 정말 좋아, 이거 정말 좋아. 와, 빡빡이 아저씨.